일부 장면이 미국 드라마와 비슷하다는 주장. 이에 홍남기 씨 소속사 측은 논란이 된 장면들을 뮤직비디오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엔 아이들의 유혹의 소나타가 표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2010년 상반기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 동영상 사이트 클릭수 조사 결과 1위는 소녀시대. 오! 무려 700만 명이 봤다고 하네요. 소녀시대 여러분 축하합니다. 굉장히 색감이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저희 9명이라서 다양한 의상과 이런 스타일링도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 면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뮤직비디오 별별 기록 두 번째, 제작비 극과 극. 얼마 전 컴백한 나르샤의 삐리삐리 뮤직비디오는 제작비 1억 원, 이효리의 치티치티뱅뱅은 2억 원. 그러나 이분을 따라올 수 없죠.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뮤직비디오는 8억 원이 투입된 서태지의 모아이. 일단은 최저 제작비는 네 바로 쿨하지 못한 두 남자 유비. 근데 그게 뭐 엄청난 제작비. 그런데 효과는 최고였습니다. 아 이거 뭐? 아이고 즐기다가 집 사겠어요? 일단은 음반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저비용 시대에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그런 파격적인 시도가 많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미있는 뮤직비디오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자극적이고 굉장히 좀 너무나 파격으로만 일관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젠 보고 듣고 즐긴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좋은 뮤직비디오 많이 기대할게요.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부드러운 매력의 이 남자 CN블루 정용화 씨와의 특별한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화보 촬영장, 정용화 씨가 오늘 특별한 변신을 한다고 하는데요. 살짝 망설이다가 어때요? 나쁜 남자 같나요? 어렵다던 정용화 씨, 그러나 촬영에 들어가자마자 카리스마 넘치는 나쁜 남자로 변신. 신일로가 그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꽃미남 밴드잖아요. 아, 네. 지난 1월 웨토리아로 데뷔, 가요계 돌풍을 몰고 온 2010년 최고의 신인 CN블루. 외모도 실력도 모두 최고죠. 멤버 중에서 솔직하게 네.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종현이가 네 가장 네 솔직하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좀 네. 처음에 눈에 들어왔다가 질리는 스타일. 계속되는 화보 촬영. 아니 어째 점점 더 포즈가 과감해지네요. 바람 피시는 거 아니세요? 대놓고 카메라가 버질 수 있는데. 바람 네, 일이니까 네. 지금 알고는 있어요. 모릅니다. 서현 씨도 서현 씨지만 이 광경을 본다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망도 있어? 편해. 제일 좀 무서운 처형. 무서운 처형은 없어요. 네. 근데 약간 아니요 그러면, 다 좋아요. 그건 지금 아니 다 좋은데요. 다 좋은. 좋아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스튜디오 안 여자 스태프들이 일동 주목. 이날 정용화 씨의 아름다운 파트너는 여자 스태프들의 시샘 어린 시선을 하루 종일 받아야 했습니다. 아, 민폐 MC요. 네. 아시네요. 알죠. 먼저 걸그룹 열풍의 주인공 포미닛이 발랄한 치어리더로 예, 티아라가 세시캣을 변신했고요. 제가 유일하게 안 본 모니터가 가요대전이에요. 가요대전 얘기만 나올 때마다 너무 슬퍼요. 지금 많이 떨리시죠? 처음에 초반 민폐 약간 네. 스타일 발음이 막 꼬이고 네 그쵸 오프닝 할 때 그리고 대본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그쵸 저 지금 대본을 가지고 있잖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안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네.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네. 안 들려요 그게. 다음 질문만 생각이 들죠. 부산 사투리 쓰시는 게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설마 사투리 시키시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바로 상황극 돌입.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근데 지금 몇 시인지 아나? 몇 시인데? 근데 지금 2시간 늦었다 아이가. 맞나? MC 연습 좀 한다고 늦었다. 앞으로도 정말 기대되는 CN블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종영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풍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감성 발라드 싱어송라이터 조규찬 씨가 유학을 앞두고 마지막 콘서트를 엽니다.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기 전에 마련한 그 자리 빛내주시고요. 많은 기대 바랄게요. 네, 한석규 씨, 김혜주 씨, 영화 기대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네, 피해 없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